잘 넘어갔네요. 근데 그게 난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나도 와이프가 이제 산후조리를 한 40일 정도 했어요. 네. 하고 집에 와서 이틀 만에 친정으로 이제 다시 갔단 말이야.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육아가 가장 힘들 진짜 때 진짜 불편한 세상이네요. 왜냐면 그게 아, 친정으로 보내는 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게 아니지. 편하게 쉬라고. 어때? 가 있을래? 본인이 가신 거죠. 그래서 나는 형은 뭐 하고 그러면 형은? 어? 형은? 나는 이제 집안에 할 일들이 많아. 이럴 때 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?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친정을 간다고 하더라고요. 자고 온다고. 근데 나는 일이 있었어. 근데 나도 모르게 저기 나 온 이번 주 주말에 친정 갔다 와가지고 하루 자고 오려고 했는데 뭐? 라고 웃었어요 제가. 그래. 뭐? 화생이 한 번 돌았어요. 그래. 근데 그거 걸렸어? 안 되지. 걸렸지. 그게 안 되지. 걸렸지. 이게 표정을 잘 감추지 못해. 어떻게 해야 돼? 만약에 표정을 감추지 못해. 못하지만 멘트는 제대로 나가야지. 어떻게 표정을? 나 근데 너무. 야, 예를 들어 너 가면 나 어떻게라는 멘트가 된다. 근데 이분 이분 웃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지 마. 어쩔 수가 뭘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요? 마치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있는 거지. 하면서 야, 너 가면 어떻게 나는? 이게 스킬이 필요해. 아, 이렇게 진영 다 걸렸다. 다 걸렸어 지금. 아니, 내일 아침 11시 그러면 심지어 나는 옛날에 내일 아침 11시에 친구랑 대구 잠깐 KTX 타고 갔다 오기로 했어. 네. 맛있는 거 먹고 저녁도 올 거야.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근데 좀 늦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. 네. 그 전날 내가 그랬거든. 아, 왜 가? 나는 어떡하고. 이게 멘트가 날라갔잖아. 근데 그 깨우면 안 되는데 늦을까 봐 깨우더라고. 야. 너 간다며. 빨리 너 늦어. KTX 시간. 최고야. 최고야 정말. 너 친구랑 약속은 지켜야 돼. 혹시 못 갈까 봐. 혹시 못 가면 지 약속을 어기잖아. 아, 기차로 기차 놓지 마. 아니 형 결혼 생활이 형 재밌네. 이런, 재밌잖아. 아니 소소한 행복들이 되게 많네. 그럼. 이런 쌤이 아니라 작은 행복이 있네. 그 안에서. 작은 행복이 나 몰랐네 이런 것도 있는 거. 그리고 답이 다들 얘기하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며요. 어? 아내가 친정을 가면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옷을 이렇게 걸어놔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 자체도 행복해. 아, 진짜 아파트 때도 막 피톤치드 나오는 거. 어떡하냐?